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 상승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률인 4.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 3.7%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특히 석유류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4% 내리면서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석유류는 2020년 5월에 18.7% 하락한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가공식품도 7.9%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1% 올라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는 23.7% 올라 지난 3월 28.4%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4월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6.1%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고 그중 외식이 7.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는 5% 올라 200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기 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